대박을 꿈꾼다면, 부자가 되고 싶다면 분양에 도전하라. 하루가 멀다고 대박이 터진다는 분양으로 부자가 된 농부도 있다는데, 부자 농부를 찾아 강원도 춘천으로 향한 제작진. 어떤 분양으로 부자가 된 건지, 아, 이곳은 역전의 부자 농부를 알고 있지 않을까? 안녕하세요. 네, 한국 농업방송에서 나왔는데요. 저기 혹시 분양으로 부자된 농부가 있다고 찾아왔거든요. 혹시 아시나요? 아유, 예, 예, 잘 알죠. 네. 아세요? 네. 아유, 부자된 사람 꽉 잡고 있죠. 역전의 부자 농부는 역전 사장님 손에 있다. 그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아, 예, 신북 진해리 여기 가시면 만나실 수 있는데. 믿을 수 있는 제보로 정확한 위치까지 확인한 뒤 춘천시내에서 멀지 않은 신부극 진해리로 달려간 제작진. 안녕하세요. 이곳에서 정말 분양으로 부자가 된 농부를 만날 수 있을까? 하우스 안에서 가장 먼저 발견한 건 엄청난 양의 분재 화분들인데, 분재를 분양해서 부자가 된 게 아닐까? 예, 어떻게 오셨어요? 아, 안녕하세요. 한국 농업방송에서 여기 분양으로 부자된 농부가 있다고 찾아왔거든요. 아, 제가 바로 분양 판매로다가 부자된 사람이에요. 드디어 만났다, 오늘의 부자 농부. 이 화분을 분양하셔가지고 부자가 되신 거예요? 화분 말고 아주 특별한 걸로 분양을 해서 제가 부자된 사람이에요. 일반적인 농장들과 조금 다른 분위기이긴 한데, 아주 특별하다는 분양의 정체는 무엇일까? 예, 바로 얘들입니다. 얘들. 예, 이것들이 분양을 해서 제가 부자 된 사람이에요. 이건 새? 정말 새? 어떤 특별한 새이길래 새를 분양해서 부자가 됐다는 걸까? 그것이 궁금하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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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새가 말을 한다. 야, 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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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영어도 안 해요. 예, 여기는 외국인들도 가끔 오기 때문에 제가 헬로를 가르쳐 놨어요. 한국어와 영어를 자유롭게 넘나드는 남다른 언어 구사 능력과 사교성까지 겸비한 특별한 앵무새들이었던 건데, 과연 이 앵무새들은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을까? 대표님, 이 앵무새로 연매출이 어떻게 되세요? 글쎄, 정확하지는 못하지만 약 1억 5천 정도. 연매출 1억 5천에 부자가 된 앵무새 아빠 김동호 씨를 만나보자. 앵무새 아빠의 하루는 어떻게 시작될까? 이른 아침 농장에 출근하자마자 아침 인사를 건네며 새들의 공간으로 향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새들을 바라보기만 하는 김동호 씨. 대표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얘들이 건강하게 저 키우려고 그러면 매일매일 이렇게 점검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이상이 있는 새는 빨리 그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점검을 하는 중이에요. 새들은 아픈 기색을 보이기 시작하면 이미 병이 깊은 경우가 많아 미리미리 살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데, 그래서 매일 아침 새들을 꼼꼼히 살피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훌쩍 가버린다고. 그렇다면 김동호 씨의 농장에서는 얼마나 많은 새들이 생활하고 있는 걸까? 종류가 한 50여 종에 우리 새들을 전부 합치면은 약 한 1,700마리 그 정도 돼요. 3,000여 평 규모에 1,700여 마리가 생활하고 있는 만큼 평소 쉽게 볼 수 없었던 특별한 새들도 만나볼 수 있었는데, 아, 얘는 회색 앵무. 예, 아프리카 가나가 원산지죠. 얘를 이렇게 주면은, 자, 먹어.
그런데 땅콩을 까지 않고 그냥 준다? 얘는 머리가 5살 진행이 돼가지고 요 땅콩을 이렇게 까면은 두 개가 들어있죠. 두 개 들어있는 건 알아요. 하나 까먹고 발로 짚고 있다가 다 먹은 다음에 나머지를 또 까먹습니다. 새 대가리라 무시하지 말라. 내 땅콩은 내 힘으로 까먹는다. 아유 정말 야무지네 야무져. 이 새는 큰부리새 일명 큰부리새인데 툭한이라 그래요. 툭한. 제가 그 훈련시켜 놓은 게 있어요. 툭한은 또 어떤 재주를 보여줄까? 하나 둘 셋. 오, 한치의 흔들림 없이 땅콩을 정확하게 받아내는 툭한. 박수에 맞춰 고개춤을 추는 앵무새까지 모두 다양한 재주를 자랑하고 있었는데 그렇다면 가장 비싼 몸값을 자랑하는 주인공은 누구일까? 비싼 것도 많이 있는데 요 홍금강 앵무가 최고 비싸요. 얼마인데요? 아,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가로 여기 한 1,500, 한 마리당 1,500만 원, 한 쌍에 3,000만 원. 3,000만 원? 과연 어떤 특별함 때문에 수천만 원을 오가하는 몸값을 자랑하는 걸까? 얘네들은 수명이 60년에서 한 80년 정도 돼요. 근데 얘네들은 10년 정도를 키워야 산란이 시작하거든요. 근데 얘가 지금 딱 10년 차에 들어온 새예요. 그러면 그 여기 옆에 있는 이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얘는 네. 얼마예요? 요거는 청금강앵무라고 그래서 요 홍금강앵무의 반값. 왜 가격 차이가 달라요? 아, 요거는 번식이 조금 잘 되고요. 요거는 번식이 조금 덜 돼요. 번식이 어렵다는 금강앵무 정도 김동호 씨의 손에서는 건강하고 멋지게 자란다는데 부자 농부의 비결은 무엇일까? 새들의 식사를 준비하는 모습에서 특별한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삶은 달걀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주식이라고 할 수 있는 각종 씨앗과 해바라기 씨 같은 거를 혼합을 해서 이렇게 주는 거고 그리고 계란, 단백질이 필요한 애들은 요거를 잘 먹어요. 또 산란철에는 요거를 좀 많이 먹습니다. 그런데 삶은 달걀은 껍질을 까서 먹는 것이 일반적인데 새들에겐 그냥 준다? 달걀은 껍질을 까서 안 주시는 거예요? 얘네들이 산란을 할 때 이 껍데기 성분을 먹어야 얘네 알이 탄탄해가지고 잘 깨지질 않아요. 알 껍데기가 좀 튼튼하게 하게 낙착에 의해서 요걸 먹이는 거예요. 부자 농부의 성공 비법 첫 번째, 경험이 재산이다. 산란기에 접어드는 2월부터 빼놓지 않고 챙기는 것이 바로 삶은 달걀이라는데 책에서 알려주지 않아 직접 경험하면서 터득한 김동호 씨만의 노하우라고. 1700여 마리의 대식구와 함께하다 보니 새들의 식사를 챙기는 것만 해도 꽤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그런데 계속해서 밥만 챙길 뿐 물그릇은 보이지 않는다. 왜 이렇게 새 먹이만 주시고 물은 같이 안 주세요? 비밀이에요. 알려드릴까요? 알려주시면 좋죠. 바로 요겁니다. 김동호 씨의 손끝은 호수에 연결된 작은 장치를 가리키고 있었는데 새들이 와서 목에 물 먹고 싶으면은 요걸 탁탁 건드려요. 이렇게 탁탁탁탁 건드리면은 물 나오죠? 그래서 밥만 챙길 뿐 물을 따로 주지 않았던 것. 하지만 새들은 원할 때 언제든 신선한 물을 공급받고 있었다. 갔다 오면은 물이 좀 상하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방지하고 또 오염도 방지하고 요거는 항시 새들이 신선한 물을 계속 먹을 수 있어가지고 새들이 그 병이 안 나요. 예, 그리고 새 건강에도 좋고. 새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철저한 물 관리 외에도 신경 쓸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데 김동호 씨 곁에서 새들의 둥지를 꼼꼼히 청소하는 이 사람은 누구일까?
아, 이 사람은 우리 집사람이에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 그러면 어머니는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하세요? 이제 뭐 큰일은 다 제가 하고 그 뒤에서 이제 그 보조 겸 허드렛 일을 좀 도와주고 있어요. 허드렛 일? 네. 맞아요. 서포터 세야 되게? 먹이도 좀 닦고 나무 관리, 나무 물도 좀 주고 예, 똥도 좀 치우고 예, 그런 거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오늘 밤이 걱정되는 건 나만 그런가? 어머님이 좀 깨끗하고 그런 걸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거는 뭐 새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되니까 전 전문 지식이 없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은 그냥 뭐 그런 일을 해야죠, 허드렛 일을. 어머니 이거 하신 지 얼마 되셨는데? 올해 횟수로 한 4년째 접어들 거예요. 4년이면은 좀 이렇게 다른 일도 하셔야 되지 않나요? 어렵게 찾아온 만회할 기회. 아직까지 그 뭐 배운다고 할까 그 속도가 많이 느려요. 예, 네, 그래서 뭐 먹여주는 양 뭐 이런 거를 아직도 잘 못해요. 아이 몰라 나 몰라 이제 큰일 났어요. 에이. 앵무새들을 건강하게 키워내기 위해서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만큼 조바심 내지 않고 하나씩 차근차근 배워나가고 있다는데 일하다 말고 갑자기 사과를 꺼내기 시작한 아내 조화숙 씨. 사과는 뭐예요? 공판상에서 뭐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상세기가 있는 애들을 싸게 갖고 오죠. 이렇게. 왜요? 아, 저희 앵무새들을 특식으로 주기 위해서 그러죠. 앵무새가 사과를 먹는다? 2, 3일에 한 번씩은 사과를 앵무새들의 특식으로 챙겨주고 있다는데 삶은 달걀처럼 꼭 사과를 챙기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걸까? 추운 겨울을 애들이 지냈으니까요. 비타민 보충도 하고 또 요즘 한창 봄이니까 번식기잖아요. 그래서 영양 보충을 위해서 주고 있죠. 남편 곁에서 농장을 함께 돌보기 시작한 지 4년째. 이젠 특식 정도는 남편의 조언 없이도 알아서 챙길 수 있을 정도라는데 앵무새들의 엄마로 차근차근 잘 성장해 나가고 있었다. 한편 부자 농부는 얘들아 안녕. 갑자기 노크를 하는데 아 여기는 번식을 하기 때문에 새들이 갑자기 들어가면 놀래요. 그렇기 때문에 아 이제 사람이 들어간다는 거를 얘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조심스럽게 노크 후 들어간 번식장에는 갖가지 앵무새들이 암수장을 이뤄 한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도 집중해서 새들을 살피고 있는 김동호 부자 농부. 혹시 아픈 새들이 있는 걸까? 선생님,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아, 새똥을 검색하고 있는 겁니다, 새똥. 새똥을 살핀다? 새똥을 보면은 새가 건강한지 어디가 아픈지 안 아픈지도 알 수가 있고 또 새가 산란을 했는지 알을 낳는지 안 낳는지도 알 수가 있어요. 산란하면 똥이 굵어지고 약간 묽어져요. 그러면은 알을 낳은 거예요. 이러한 노하우 역시 경험을 통해 터득한 것으로 새들의 똥을 확인해 산란 가능성을 확인하고 부화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핀다는데 김동호 씨의 농장에서는 부화기를 사용하지 않고 어미새가 알을 품어 부화시키는 자연 방식을 유지하고 있었다. 어미한테서 초유를 실컷 얻어먹고 근데 그 얻어먹어야 얘가 이제 면역력이 강해지고 새가 건강하게 오래 잘 클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이 빨리 꺼내면은 새가 면역력이 약해져요. 초유를 못 얻어먹어서 모든 동물이 그렇잖아요. 초유를 실컷 얻어먹어야 돼요. 이 새는 그럼 계속 이제 어미새가 키우는 거예요? 아니, 한 4, 5일 정도 있으면 애미한테 분리시켜서 제가 이유를 시킬 거예요. 이유식? 농장 한켠에 마련된 아기 새들의 공간이 따로 있었는데
어미 새로부터 분리된 아기 새들이 김동호 씨의 이유식을 먹고 하루가 다르게 쑥쑥 크고 있었다. 이유식은 그럼 몇 번 주세요? 한 요 정도 큰 새는 하루에 세 번. 아, 요 정도 된 거는 이제 그 하루에 네 번. 세, 네 시간에 한 번씩 정성으로 먹여야 하는 이유식. 번거로운 일이지만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요 새가 이렇게 이유를 먹고 크면은 아, 사람한테 잘 따라요. 그래서 이제 그 얘네들이 가서 이제 그 분양을 가면은 반려견처럼 반려조가 되는 거예요.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두 번째. 고객을 위한 차별화 전략을 세워라. 김동호 씨가 앵무새 분양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비결은 바로 사람을 잘 따르는 애완새를 길러냈다는 점이다. 애완새는 아기새일 때부터 이유식을 직접 하며 사람과 교감할 수 있게 해야 탄생하는 만큼 정성을 필요로 한다고. 그날 오후 부자농부의 앵무새 농장에 손님이 찾아오고 앵무새들을 둘러보기 시작했는데. 얘는 어떤 새예요? 예, 요 새는 블루 크림슨 장미라는 새예요. 요거 작년 8월 달에 태어나가지고 이제 이유시켜놓은 거예요. 사람을 잘 따라요. 애완 앵무새를 키워내는 김동호 씨만의 특별함 때문에 매일같이 분양 상담 고객이 찾아오고 있었다. 이 앵무새들은 요 꼭 요 알곡을 까서 먹기 때문에 예, 그 먹이가 가끔가다 보면은 껍데기만 있는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껍데기 있는 거를 확인을 잘 하셔야 돼. 네. 예, 그래야 새가 굶어 죽지 않아요. 네. 직접 찾아와 앵무새 키우는 방법을 배워가는 고객에게만 분양하고 있을 뿐 아니라 애완 앵무새인 만큼 높은 가격이 형성돼 있었다. 왜 이거 앵무새를 분양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서요. 얘하고 같이 말것도 할 겸 얘 데리고 놀려고 해요. 애완견 삼아 애완저를 키우는 거예요. 주인을 잘 따라 큰 기쁨을 선물할 예정이라고. 앵무새 분양으로는 연매출이 어떻게 되세요? 예, 앵무새 분양으로 연간 한 5천에서 6천 정도 매출이 오르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찾아오는 분양 고객으로 연간 약 6천만 원가량의 수익을 내고 있었다. 그렇다면 김동호 씨와 앵무새의 특별한 인연은 어떻게 시작된 걸까? 통신사업 하면서 이 앵무새를 취미 삼아 키우다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통신사업은 적고 요 새의 매력에 빠져서 새하고 같이 있는 노후 생활을 하기 위해서 기르게 됐어요. 앵무새 농장은 자연에서 좋아하는 앵무새와 함께 생활하고 싶었던 김동호 씨의 꿈의 공간이었던 건데 쉽지만은 않았다고 한다. 처음에 새를 접했을 때는 새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새를 조금 지었어요. 네, 그때가 좀 심적으로 좀 힘이 들었는데. 하지만 앵무새 곁을 지키며 정성을 다한 결과 앵무새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각종 노하우를 터득하게 됐다고. 인터뷰가 끝나고 종이컵에 뭔가를 따라 대형 분무기에 붙는 부자 농부. 지금 이거 넣으신 건 뭐예요? 아, 요거는 이제 우리 앵무새들의 그 건강을 위하여 그 일주일에 두 번씩 소독을 하고 있어요. 무공해. 요거 EM균을 갖다가 소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로운 미생물의 집합체인 EM 발효액은 앵무새들의 건강에 해를 끼치지 않고도 나쁜 균과 악취를 제거한다고. 앵무새들아, 부럽다, 부러워. 어느덧 해가 저물어 가고 하우스의 보온에 신경 쓰며 정리를 시작한 부자농부. 새벽부터 시작된 바쁜 하루가 드디어 마무리되는 것 같은데. 오늘 이제 다 끝나고 퇴근하시는 거예요? 아, 저는 24시간 퇴근이 없어요. 퇴근이 없다?
농장으로 발걸음을 옮긴 부자 농부는 아기 새에게 이유식을 먹이기 시작했는데 농장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 녀석들 때문이다. 아가 새들이 있는 데만은 집에를 저희 거의 못 들어가요. 밤새도록 한 2시간 자고 또 이유식 주고 또 한 2시간 자고 이유식 주고 번식철에는 집에를 거의 못 들어갑니다. 생명을 보살피는 일이다 보니 잠시도 농장을 비울 수 없을 정도로 힘들지만 김동호 씨는 앵무새들과 함께라 즐겁다고. 다음날 다시 찾은 앵무새 농장. 아침부터 김동호 씨가 바쁘게 빗자루질을 하고 있었는데 어제 느긋함을 찾아볼 수 없는 상황. 오늘 왜 이렇게 바쁘세요? 아, 오늘 중요한 손님들이 많이 와서 좀 빨리 좀 청소 좀 깨끗하게 하려고 바빠요. 손님 맞이를 위해 농장 주변을 깨끗이 정리하고 있는 건데 그런데 부자 농부를 따라 들어선 이곳. 어제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공간에는 공작새를 비롯해 기니피그와 흑염소까지 다양한 동물들이 생활하고 있었다. 덩치 큰 타조까지 만날 수 있었는데 타조도 있고 토끼도 있고 기니피그도 있고 공작비둘기도 있고 물고기도 있고 오랑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농장 한켠에서 농사도 짓고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여기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여기 열무인데요. 요거를 이제 우리가 반찬도 해 먹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먹이주는 체험도 하고 여러 가지로 쓰는 거예요. 부자 농부의 성공 비법 세 번째. 고객의 오감을 만족시켜라. 주말을 맞아 앵무새 농장을 찾아온 가족 단위의 체험객들. 앵무새를 비롯한 각종 동물들을 가까이에서 만나보고 교감할 수 있는 만큼 아이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는데 새장 속에 갇혀있는 앵무새가 아닌 눈앞에서 먹이를 줄 수 있는 애완새를 만날 수 있어 더욱 특별하다. 수명이 60년에서 80년 살아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기네스에 올라간 애는 101살. 그래서 얘네들은 10살을 먹어야 살라고 그래요. 아. 역시 가장 큰 관심을 끄는 주인공은 홍금강 앵무. 귀한 앵무새와의 만남이 끝나면 조금은 더 친근하게 다가오는 다양한 앵무새들과의 만남이 기다린다. 여기는 새가 말하는 거를 들어보는 거예요. 말도 직접 시켜보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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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했지? 안녕하세요. 아, 먼저. 헬로. 헬로. 어떤 게 재밌어요? 앵무새 땅콩 주는 거가 재밌어요. 다른 동물원이나 이런 데서 그냥 울타리 밖에서 보는 그런 체험, 그런 동물원하고 다르게 직접 이렇게 만져보고 체험할 수 있는 게 제일 좋은 장점인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방문객이 자유롭게 동물들과 교감할 수 있도록 시간 제한을 두지 않으며 먹이를 별도로 구매하지 않아도 돼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한데 체험객 수는 얼마 정도 돼요? 주말에는 한 100명 내지 한 120명. 예, 토요일, 일요일 날 껴가지고 한 200명 정도 와요. 그리고 평일 날에는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에서 이제 예약을 해가지고 많이들 와요. 예, 그렇게 오면 일주일에 한 600명. 앵무새 체험 외에도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청계알 죽기 체험과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고 계절을 만끽할 수 있는 꽃밭에서는 눈까지 즐거워 고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었다. 체험으로 한 7천, 8천 정도, 그다음에 분양으로 한 5, 6천. 애완 앵무새 분양 외에도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연간 8천만 원가량의 수익을 올려 총 1억 4천여만 원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었다. 체험객이 돌아가고 농장 옆 비어있던 땅을 갈아엎기 시작한 부자 농부. 바쁜 하루에도 피곤한 기색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는데 지금 여기는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여기는 우리 농장에 오시는 분들이
첫째 눈이 즐거워야 되고, 둘째 귀가 즐거워야 되고, 셋째도 입도 즐거워야 되고, 넷째는 손발이 또 즐거워야 되고. 그 여기는 아 눈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꽃을 꽃동산을 지금 만드는 중이에요. 뿐만 아니라 계절에 맞는 작물을 심어 농촌 체험까지 준비하고 있다는데, 부부의 땀방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멋진 공간으로 기억될 것이다. 부자 농구는 육아다. 우리 앵무새들과 우리 꽃과 나무를 잘 육아다르시디 잘 키워주면은 얘들이 나한테 행복을 주고 기쁨을 주고 부를 주고. 김동호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경험이 재산이다. 경험을 통해 앵무새를 건강하게 기르는 노하우를 터득하고, 애완새를 길러내는 차별화 전략을 통해 분양시장에서 성공했을 뿐 아니라 고객의 오감을 만족시키는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연매출 1억 4천여만 원을 기록하고 있었다. 김동호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확인 완료. 도시인에게 자연과 추억을 선물한 김동호 부자농부. 그의 열정이 만들어가는 멋진 미래를 기대해보자.